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경기에 앞서 2018년도 대한복지협회 신임심판 합격자에게 자격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자격증이 수여될 때 좋은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큰 존경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여식은 대한복지협회 하용환 회장님께서 자격증을 수여해 주시고 김기석 심판기술위원장님께서 회장을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 심판위원님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촬영! 회장님께 경례! 박준호 심판위원님, 김성철 심판위원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심판 자격증 대한복싱협회 심판위원 김성철. 이 사람은 우리 협회 2018년 신임 심판 선발 전형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대한복싱협회 회장 하용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회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철 심판님. 심판 자격증 대한복싱협회 심판위원 김호철. 내용은 정답입니다. 대한복지협회 심판위원 강기찬. 내용은 정관입니다. 박정환 심판위원. 심판자격증 대한복지협회 심판위원 박정환. 내용은 정관입니다. 이재민 심판위원님. 심판 자격증 대한복싱협회 심판위원 유재민. 내용은 정관입니다. 이동현 심판위원님. 심판 자격증 대한복싱협회 심판위원 이동현. 내용은 정관입니다. 김기현 심판위원. 심판 자격증 대한복지협회 심판위원 윤기원. 내용은 중간입니다. 네, 같이 촬영. 네, 같이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저희 신임 심판들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위원들께서는 순서대로 이거 내려오셨고 저희 선배